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et's move on to the next presentation. 다음 발표는 우리나라의 한국의 선박해양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이종갑 박사님께서 IMO의 그린하우스 가스 관련된 액티비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체. Good afternoon to everybody. 방금 소개받은 이종갑입니다. 우선 우리말로 소개하게 돼서 반갑고요. 그다음 이런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방금 전에 우리 연사께서 소개하신 내용을 포함을 해서 지금 IMO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 그린하우스 가스 감축을 위한 전략에 관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이슈들이 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더스트리의 어떤 견해를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아시죠? 지난 9월에 있었던 그 뉴욕에서 있었던 클라이밋 액션 서밋이라고 하는 그 행사에서 그레타 툰버그 16살 된 소녀인데요. 60개국의 정상 앞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야단을 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럴 수 있냐?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지구 반대편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우리의 미래를 뺏어가고 있다. 그리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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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성장만 얘기하고 있다. 라는 얘기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이 환경 문제, IMO에서 다루고 있는 지구 온난화 문제, 기후 변화 문제는 기술이나 환경 문제만을 문제가 아니고 지구의 생존, 인류의 미래, 특히 이런 그 우리 후손들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표지에 아세프라고 제가 일하고 있는 단체를 표시를 했는데요. 아세프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죄송합니다. 아시안 쉽빌딩 엑스포 포럼으로 출발을 했어요. 한국, 중국, 일본이 중심이 돼서 그 이유는 지금 세계 그 상선 커머셜 쉽의 90% 이상을 한중일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각종 그 법규를 만드는데 전혀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그 염려 때문에 한중일 중심이 돼서 조직된 단체고요. 2015년에 정식으로 발족을 하고 2017년 말에 IMO의 NGO 자격을 취득을 해서 현재 IMO에서 만들어지는 재반 안전 환경 관련된 법규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여를 하기 위한 그런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아세프고요. 마리타임 인더스트리에서의 트라파타이트라고 얘기하는 선주단체들 그리고 선급단체들 그리고 유럽의 C유럽, 세사 C유럽과 함께 조선 및 기자재 단체들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IMO의 이니셜 스트래티지에 관한 소개를 한디 드리고 이슈와 나머지 제 오브제베이션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72년에 UNEP가 만들어지면서 환경 문제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요. 그린하우스 가스에 관련된 부분은 UN 기후협약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도쿄 프로토콜 그리고 파리 어그리먼트 아까 앞에서 잠시 설명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그 UN의 아젠다 2030 Sustainable Development에 포함되어 있는 Sustainable Development 골 17개 중에 13번째 항목이고요. IMO의 Strategic Plan에서도 그 Strategic Direction No. 3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UN 아젠다고요. IMO Strategic Plan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IMO에서의 이 문제에 관한 디스커션은 2003년에 IMO가 그린하우스 가스에 관한 폴리시를 채택을 하고 EEDI라고 하는 그 에너지 효율 설계 지표하고 그 다음에 SEMP라고 하는 Ship Efficiency, 에너지 에피션시 매니지먼트 플랜을 강제화하는 그 마포를 개정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 4월 달에 그 IMO의 이니셜 스트래티지를 채택을 하고요. 현재 이걸 마무리하기 위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IMO 이니셜 스트래티지에 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IMO의 GHG 이니셜 스트래티지는 비전 그리고 레벨 오브 앰비션 가이딩 프린시플 그리고 그 캔디디트 메저들을 식별을 해서 단기, 중기, 장기의 그 타임라인과 같이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장애 요소들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2023년에 이 스트래티지를 완성을 할 텐데 여기까지 액션 플랜을 담고 있습니다. 비전, 금세기 말까지 해운에서부터 국제해운에서부터 발생되는 그 그린하우스 가스를 완전히 퇴출하겠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게 비전이고요. 레벨 앰비션은 아까 앞서에서 잠시 소개가 됐습니다. 첫째는 그 신조선의 EDI를 강화를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현재 톤 마일당 그 CO2 발생량, 그 카본 인텐시티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을 2008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70%를 줄이겠다. 그리고 2050년까지 전체 CO2 배출량을 50%로 감축하겠다는 게 레벨 오브 앰비션이고요. 이 내용은 이렇게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앰비션이 굉장히 의욕적이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니셜 스트래티지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숏텀, 미드텀, 롱텀의 그 후보 조치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그 타임라인은 IMO 내에서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하고 채택되는 스케줄입니다. 의논한 스케줄이 아니고요. 금년 MEPC 73이니까 작년 이겠네요. 작년에는 아까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액티비티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8개의 그 액티비티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관한 타임라인을 설정을 해서 2023년까지 그 리비전, 리바이즈 된 스트래티지를 완성하기 위한 스케줄을 정리를 해놨는데 올 5월 달에 있었던 MEPC 74에 그 대부분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문서로 제출하게끔 요구를 했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된 14개 정도의 어프로치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뭐 우리가 기술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은 EDI, 신조선박에 대한 EDI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계속 디벨롭 해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포함을 해서 현존 선박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관련되는 그 액티비티들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등등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이런 내용의 토의 결과들은 마포홀에 계정으로 마포홀에 담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마포홀이 쇼트미 아까 2023년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이런 내용들을 토의를 해서 2003년, 2023년까지 그 완성을 하려고 그러면은 스케줄을 거꾸로 이렇게 잡아서 2022년 말까지는 그 발효를 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굉장히 스케줄이 바쁩니다. 이런 형태로 IMO에서는 굉장히 그 바쁘게 토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보면은 관련되는 그 가이드라인 등등도 만들어야 되고요. 특히 그린하우스 가스하고 관련돼서는 그 선진국들이 기술을 리드하는 선진국들뿐만이 아니고 이런 조치들이 개발도상국이나 특히 최빈국, 도서국가들한테 미치는 영향들을 미리 분석을 해서 그 대안을 제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에 제한되는 그 조치들의 임팩트 어세스먼트를 같이 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테크니컬 이슈들입니다. IMO 스트래티지를 이행하기 위해서 크게 접근 방법을 나누는 게 테크니컬 어프로치와 오퍼레이셔널 어프로치 그리고 마켓 베이스드 어프로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조선공학도들이 관심이 많은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기술 발전에 한계가 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결국은 그 얼터너티브 퓨얼 혹은 새로운 연료의 채택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퍼레이셔널 어프로치로서 스피드 옵티마이제이션이나 쉽 사이즈, 쉽 포트 인터페이스, 그리고 온쇼 파워 이용한 등등에 관한 조치들이 검토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아까 그 전체 시나리오에서 각각의 그 메저들이 어느 정도의 그 역할을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기술적인 이슈들은 EDI라는 그 이 조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EDI는 보시는 대로 신조 선박을 건조할 때에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달성해야 되는 에너지 에피션시 지표인데요. 2011년도에 채택이 되고 2013년도부터 발효가 되기 시작을 해서 각 5년 단위로 약 10%씩 줄여나가는 CO2 그 배출량을 10%씩 줄여나가는 정도가 페이스 3까지는 지난번 MEPC 회의에서 이미 어그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페이스 4에 관한 논의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존재하는 기술을 가지고 인더스트리에서는 페이스 일부 선종의 특히 라지 사이즈의 탱커나 벌크 캐리어인 경우에 페이스 2 그리고 대부분의 선종이 페이스 3를 만족시키기에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페이스 4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대로 지난 MEPC 74차에 선주단체를 대표하는 ICS하고 그 다음에 ITF라고 하는 International Transformation Federation 그리고 아세프 저희 단체가 공동으로 문서를 하나 제출을 합니다. 현재 그 논의되고 있는 EDI 페이스 4를 포함을 해서 스트래티지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들, 견해들 그리고 제안 사항들을 정리한 그 문서인데요. 간단히 소개드리면은 일단
스포트를 합니다. 스트레치 자체는. 그리고 EDI를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이 스트레티지를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기술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수반되는 리스크 그리고 투자들이 따른다는 내용,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는 디시즌 메이킹을 할 때 기술적인 요소들과 함께 인더스트리가 직면하는 그런 챌린지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비유입니다. 기술적인 이슈들을 간단히 요약해서 그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efficiently improving 하고 현실적으로 그 접근하는데 가장 편리한 방법이 propulsion power나 스피드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안전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 내용이 그 lower carbon fuel, 대표적으로 LNG 같은 문제. 좀 전 그 발표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이쪽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따르는 그 부분.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는 거의 그 확보하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인프라나 나머지 온보드에서의 어떤 저장 공간 문제 이런 문제 등등에 관한 얘기이고요. 그 다음 단계가 카본 프리 그 대체 연료, 하이드로진이나 아모니아 부분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문제점들, 챌린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하나는 이 연료 그 자체가 배에 실려서 소위 탱크 투 웨이크, 탱크 투 프로펠러 말고 웰 투 탱크까지의, 그래서 그걸 포함한 웰 투 프로펠러까지의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걸쳐서 검토를 하면서 여기에 미치는 영향들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대안은 카본 캡처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런 새로운 에너지 퓨얼들과 이것들 캐리하는 에너지 캐리어들과 컨버전에 따르는 문제 등등등에 관한 기술적인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그거의 내용을 이제 쭉 종합해서 보면은 특히 EDI 페이스 2 이후에는 새로운 연료나 캐리어, 테크놀로지들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리스크 프로파일이 많이 설계뿐만이 아니라 오퍼레이션 단계에서도 새롭게 바뀔 것이다. 그리고 인더스트리 자체의 변화가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과정이 에비던스 베이스드 혹은 그 과학 기술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어떤 룰을 하나 만들어 놓고 모든 배에 이렇게 적용하는 개념이 아니고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지고 접근돼야 된다는 내용들을 견해를 갖고 있으면서 이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IMO에다가 제안을 한 내용들입니다. 일단 현재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미니멈 파워 리콰이어먼트에 관한 논의들을 빨리 마무리를 하고 EDI 계산식에 관한 리뷰를 다시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잘못됐는데 퀄리파잉이 아니고 퀀티파잉입니다. 일단 새로운 기술들이 얼마만큼 에너지 이피션시에 도움이 되는지를 정량화하고 이걸 데몬스트레이션 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요청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라이프 사이클 어레인시스에 관한 그 가이드라인,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프로세스를 정의를 할 때 기존의 개발 계획 혹은 개발하고 있는 기술들의 현재의 레디니스 레벨이나 퓨얼의 스플라이 그리고 세이프티 메터드를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IMO에다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MEP 다음 주에 있을 그 인터세셔널 워킹그룹, 그린하우스 가스와 관련되는 인터세셔널 워킹그룹에서 다시 토의가 될 것이고, 내년 3월에 있을 MEPC 75차에서 아마 마무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IMO 그린하우스 가스 스트래티지는 앞에서 보셨다시피 네고의 대상도 아니고 컴프로마이즈가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마리타임 인더스트리에 굉장한 패러다임 체인지를 갖고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요소들이 중심이 되는 EDI 스킴은 가장 쇼트머, 빠른 시간 안에 에너지 이피션시를 높이면서 그린하우스 가스를 리덕션할 수 있는 수단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마찬가지로 이걸 임플멘테이션 하는데 굉장한 그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접근 방법은요, 당연히 과학기술 바탕으로 한 에비던스 베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에비던스 베이스의 홀리스트 어프로치, 낱개 기술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닌, 그리고 골 베이스드 어프로치라는 개념이 여기에 요구가 되고 있고요. R&D에 있어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오픈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IMO에서 고려하고 있는 혹은 여러 단체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혹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그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R&D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새로운 R&D 스킴이 요구가 되고 있고, 그런 이유 때문에 IMO 내에 International Maritime Research Board라는 것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논의들을 빨리 하기 위해서 테크니컬 그룹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자는 제안들이 있는데, 물밑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리서치 쪽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이 문제는 일부 기술을 가진 어떤 회사나 나라가 주도하는 데는 아닌 것 같고요. IMO 회의에 직접 가보면 제일 목소리가 큰 데가 개발도상국들, 그 다음에 최빈국들, 그리고 도서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래티지가 실제 임플멘테이션 되려고 그러면은 테크니컬 코오퍼레이션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코오퍼레이션 과정에는 그 개발 도상국이나 최빈국들에 대한 커패스트 빌딩이 따라갑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IMO 내에 ITPC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스트래티지가 아마 개발되고 그 다음에 임플멘테이션 되고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에 수고해 주신 이종갑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